그 이번 책에서 예. 이제 제일 프롤로그 쪽에 예. 은행나무와 세균의 공통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왜 은행나무와 세균을 써주신 거예요? 이게 생명이 길다는 뜻인데요. 네네. 우리가 나무 중에 제일 수명이 긴 나무를 은행나무라 하죠. 네. 뭐 3000년 이상의 이런 그 생존이 가능하다는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양평에 있는 은행나무가 한 1500살 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균은 계속해서 분열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 계속해서 신생아가 되는 거예요. 분열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개들의 생명은 영원할 수도 있다. 은행나무 네. 그리고 세균 예. 이게 이제 인간의 장수 욕구를 이제 설명하실 때 예.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예. 그렇죠. 그 이제 책에서 제가 좀 의아했던 표현이 예. 하늘이 지어낸 대로 산다. 예, 예.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을 뜻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하늘이 주어진 대로 모든 네. 것을 자연에 순응하면서 기왕이면 착한 마음으로 살아라. 뭐 그런 뜻을 네. 담은 조언이었죠.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이제 뭐 같은 의미로 이제 이롭지 않은 먹거리는 없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예. 나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 특별하게 네. 편애하지 않고 네. 모든 음식은 골고루 섭취하라. 내 면역력이 최상으로 유지될 때 다양한 음식이 들어오면 독초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골고루 드시라. 특별히 네. 편중된 식사를 하지 말고 예, 그런 뜻을 담았습니다. 아니,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 개개인의 성질들 있잖아요. 이것과 음식과의 궁합을 말씀하신 분이 있잖아요. 나에게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 뭐 이러면서 이런 게 일단 있는 건가요? 아, 그런 것들은 네. 이제 이 난치병이 하나가 있으면 그 난치병을 고치려는 수백만 가지의 가설들이 있어요. 네. 아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당뇨병에 좋다는 약이 200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200만 가지 거의 다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렇다 보면은 네. 이제 결국은 온갖 소설을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폐청소라는 이제 새로운 원리를 이제 깨닫고 이 폐청소로서 이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예. 이제 병을 고치시는 이제 의사시니까 예. 그 병의 원인, 병이 생기는 그 원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 내가 부모로부터 예. 타고난다.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암이면 예. 나도 암에 걸린다라는 예. 예. 얘기가 예. 있고 예. 그게 아니고 이제 뭐 그 암을 가지고 또 제가 질문 드리면은 먹는 음식이나 이제 뭐 사는 공간 이런 게 비슷비슷하니까 예, 예. 이제 암이 같이 걸리는 거지 예. 선천적인 요소는 좀 적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왜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아, 쉽게 얘기를 하면 네. 기계를 먼저 보죠. 네. 녹이 슬면 기계가 고장이 나죠. 그쵸. 이제 닳아 없어지거나. 네. 그러나 이제 사람은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닳아 없어지는 경우는 자꾸 만들어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녹이 스는 경우가 문제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근육을 쓰지 않으면 자꾸 쇠퇴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쵸. 일종의 녹이 스는 모습인데 녹이 스는 것은 바로 쓰레기가 차오르는 것이다 라고 새로운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것은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왕성하고 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진다는 인류의 상식이잖아요. 그쵸. 썩은 것과 새로운 것을 바꾸는 것을 신진대사라고 불러요. 네. 그 기능이 떨어지면 네. 몸 안에 노폐물이 남게 돼요. 몸 안에 노폐물이 10년, 20년, 30년 이제 어깨 관절로 볼까요? 50년 동안 쌓였어요. 네. 그러면 50견이라 한다. 50년 동안 이 어깨를 썼는데 이제 쓰레기가 모여가지고 이 쓰레기가 일정량이 차오르면 아픈 거야. 네. 응? 네. 내 몸이 아프다고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네. 왜 제가 아프다고 할까?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 소리가 없을 텐데 네. 여기 쓰레기가 많으니 치워주세요. 네. 이 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얘가 하는 말을 아프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알아듣고 이제 내 몸에 청소부들이 몰려들어 네네. 이걸 청소를 해내요. 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청소하는 동안은 아프다 아프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기다렸는데 그 못 기다려요.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기로 원해요. 큰 주사 하나가 탁 들어와가지고 쑥 찔러버리면 네. 깜짝같이 안 아파요. 네. 왜 그럴까요? 신경을 마비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 아프다 아프다 통각신경을 마비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참 용환 선생님이다. 참 좋은 약이다. 감탄하고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가 또 그래. 자주 주사 맞으면 써봐요. 스테로이드 네. 유명한 마약이죠. 네. 예. 근데 똑같은 원리 바로 내 몸에 이제 쓰레기가 차오르면 병이라 한다. 저는 이제 역순으로 네. 그렇다면 선생님 치료도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네. 뭐죠? 폐청소. 폐를 청소하고 기다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몸청소예요. 폐청소가 먼저 뒤따라서 몸청소가 따라온다. 몸청소는 피부부터 네. 폐청소 6개월에 피부는 맑고 깨끗하여 피부 미남 탄생이다. 그 다음에가 근육. 네. 근육에도 많은 쓰레기가 쌓여요.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진정제 계속해서 먹잖아요. 먹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자, 물로 생겼어요. 녹죠. 녹으면 미세먼지처럼 녹아요. 이 녹으면 그 미세먼지처럼 녹은 그 약물을 내 피들이 전신에 피들이 싫고 온몸을 돌아댕겨요. 온몸을 돌아댕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폐렴이다, 관절염이다.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사실은 독약이죠. 그 독약들이 이제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네. 세균을 죽이면 이제 치료가 되죠. 반짝 치료죠. 그거 대증 치료라고 불러요. 그럼 나머지는 그건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허공을 떠돌아 댕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가라앉겠어요? 내 몸 쪽에서 근육에, 많은 근육에 가라앉아요. 그러면 내 몸은 내 몸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네. 항생제, 소염제, 다 화공물질인데 싹 쓸어 담아서 어느 날 대청소 날 이제 피부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피부 밖으로 볼 때는 눈에 띄어요. 대상포진이라 한다. 그냥 대청소 날 쫙 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아프고 네. 또 막 보기에 끔찍하니까 또 병원 가야 돼요. 네. 병 가면 또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말은 마약이니까 네. 깜짝같이 좋아져요. 대증 치료에 불과할 뿐 원인 치료 아니다. 피부, 그 다음에 근육, 제일 오래 걸리는 것이 관절입니다. 어깨 관절, 무릎 관절, 허벅지 관절. 네. 저는 이제 대관절이라고 불러요. 대관절은 오래 걸리고 손가락 관절, 발가락 관절 대체로 절반이다. 대관절이 이제 예를 들어 3년이라면 소관절은 1년 6개월. 이 안에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협착증, 네. 뭐 기타 등등 모두가 사라진다. 대상포진이 이제 내 몸에 쌓인 노폐물과 이런 것들 모두 싹 씻어내는 과정이라는. 뿜어내는 네. 과정이다. 네. 그지 그 뿜어내고 그러니까 나면 이제 옛날에는 네. 대상포진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의료 쇼핑의 시대 이후에 대상포진 환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증상이 심해져야 낫는다는 그 말로 이어지는 거죠? 아, 그것도 이어지죠. 네. 네. 예, 소위 이제 우리 한방에서 명현현상이라고 부르는 네. 예, 그 심해졌다가. 명현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질병이 바로 아토피입니다. 아토피라는 것은 피부 밑에 쓰레기가 가득해요. 아토피 환자들은 네. 털구멍, 땅구멍이 닫혀버렸어요. 열려있지 않은데 네. 닫혀버리면 쓰레기가 나가지 못하고 그쵸. 쌓이게 돼요. 네. 쌓이고 또 쌓이면 이제 피부는 가렵고 네. 건조하다. 이때 이제 병원을 찾으면 아토피를 한다. 이건 평생 나을 수 없다.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연고를 주죠. 네. 또는 이제 내복약을 주죠. 네. 그러면서 이 약은 뼈를 녹이는 무서운 약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만 조금씩 조금씩 써라. 이것이 한계입니다. 자, 아닙니다.
약을 써서는 안 됩니다. 네. 약을 쓰지 말고 닫혀버린 털구멍, 땅구멍을 다시 열어라. 땅구멍을 여는 방법 누구나 알죠? 온천에 간다, 사우나에 간다, 네. 찜질방에 간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자주 한다. 네. 또는 반신요. 무수히 많죠. 자, 이제 털구멍을 여는 게 핵심인데 바로 피를 청소하면 털구멍은 이제 저절로 열려요. 이제 쓰레기가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쵸. 이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해진 듯 보이나 부작용 아니다, 악화되는 것 아니다, 진정한 치료입니다. 그럼 그 아토피 환자분들의 그 털구멍, 땅구멍은 예. 왜 막힌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네. 이 털구멍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막힙니다. 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여드름을 청춘의 심볼이라고 칭찬한 적도 있었죠. 네, 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보통 이제 사춘기에 여드름이 나는데 사춘기는 일종의 그 이성에 대한 그리움에 눈을 뜨는 나이인데 이건 다 사람의 욕심 한이 없는데 상대가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가 받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스트레스라. 나는 좋은데 응답이 없네. 네. 스트레스. 네. 그럼 바로 털구멍이 다치는 거야. 멈춰버린 기름은 엉겨붙게 마련이다. 여드름 봉다리. 이제 여드름이 열매처럼 열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폐청소, 폐청소. 폐를 청소하면 털구멍이 열리면서 기름 쓰레기 다시 흐르고 다시 흘러요. 네. 여드름은 녹아내려 흔적 없이 사라진다. 재미난 건 이때 흘러나온 기름 쓰레기는 재활용되어 네. 피부에 로션이 된다. 이 로션이야말로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가 반짝반짝 윤기가 나요. 여드름을 치료했더니 피부는 반짝반짝 윤기가 나면 당연히 피부 미인이죠. 그 원장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호흡법 있잖아요. 예. 으뜸 호흡법이라고. 예. 그거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네.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폐를 사용하는 것은 학자들의 말에 하면 6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으뜸이라는 것은 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심호흡, 단전호흡, 네. 기타 등등 복식호흡 많은 것들은 일상의 6분의 1 호흡법이 아니라 이제 전체를 상정하는 건데 저도 이제 그 전체를 쓰라는 뜻으로서 으뜸이라는 말을 이제 붙여봤는데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동작이나 네. 특별한 호흡법이 아니고 6분의 6을 쓰는 뭐 단전호흡 네. 오케이 네. 그 다음 뭐 복식호흡 오케이 심호흡 오케이 그건 말하자면 운동이 많이 부족한 우리 선생님들은 네. 그냥 심호흡 하세요. 공기가 좋다 싶으면 네. 좀 예를 들어서 뭐 한 30분이라도 하시면 네. 그만큼 득이 되죠.